안녕하세요. 소리잡투브의 김편입니다. 오늘 뚜껑 인사이드의 주인공은 영국 레일 어쿠스틱스의 T0 MK3 서브우퍼입니다. 레일 어쿠스틱스는 액티브 서브우퍼로 유명한 제작사인데요. 무엇보다 하이레벨 입력이라는 독특한 입력 방식으로 지금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레일, REL은 1990년 이 회사를 설립한 리처드 에드먼드 로드의 약자입니다. T0 MK3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밀폐형 서브우퍼입니다. 레일 제품 중에서도 가장 작고 무게도 6.8kg에 불과할 정도로 서브우퍼치고는 매우 가볍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역시 레일 서브우퍼가 맞구나 싶을 만큼 화려한 입체 음향과 웬만한 북셀프 2웨이 스피커는 내기 힘든 저역을 이질감 없이 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퍼는 바닥면에 있는데 6.5인치짜리 알루미늄 콘 우퍼입니다. 마크3가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바로 이 우퍼인데요. 마크2에서는 알로이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페이퍼콘을 썼었습니다. 이처럼 진동판 재질이 바뀜으로써 마크3의 저역 하한이 37Hz로 전작에 비해 1Hz 더 내려갔습니다. 내장 앰플은 클래스 D 앰플을 써서 100W를 냅니다. 후면을 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하이레벨 입력 단자입니다. 뉴트릭의 스피콘 단자인데요. 말 그대로 앰프의 스피커 터미널과 전용 케이블로 연결해 해당 앰프의 파워 앰프부까지 통과한 신호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단자입니다. 한마디로 메인 스피커와 똑같은 소리를 내겠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레일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브우퍼를 추가해 굳이 2.1 채널을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메인 스피커의 부족한 저음을 이질감 없이 보충하기 위해서이니까요. 어쨌든 레일에서 가장 작은 서브우퍼인 T0 MK3에도 이 하이레벨 입력 단자를 마련했다는 것은 T0 MK3가 홈시어터 뿐만 아니라 대역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음악 청취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T0 MK3 뚜껑 인사이드 편이 궁금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서브우퍼 내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다 레일 제품 역시 인터넷 어디에도 내부 모습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에는 바닥면에 장착된 6.5인치 우퍼와 앰프와 컨트롤부, 전원부 등이 탑재된 메인보드로 구성됐습니다. 메인보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볼륨 노브와 크로스오버 조절 노브, 로우 레벨 입력 단자, 0.1LFE 입력 단자가 연결된 입력단과 클래스 D 앰프 및 SMPS 전원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이레벨 입력 신호는 이곳 스피콘 단자를 통해 들어와 입력단에 합류합니다. 클래스 D 앰프는 레일이 직접 제작한 넥스트 젠 클래스 D 앰프입니다. 현재 레일에서는 홈셔터 전용의 HD 라인 서브우퍼는 모두 이 넥스트 젠 클래스 D 앰프를 쓰고 홈셔터 및 음악 감상 겸용 TX 라인에서는 출력단에 MOSFET을 투입한 클래스 AB 앰프를 씁니다. 클래스 D 앰프는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PWM 신호로 바꿔 PWM 신호의 폭만큼 두 쌍의 트랜지스터를 번갈아 온시켜 소리를 키웁니다. 하나의 트랜지스터는 0에서 180도, 다른 트랜지스터는 180에서 360도에 해당하는 PWM 신호를 증폭하는 것이죠. T0 MK3의 경우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는 앰프 기판 밑면에 붙어 있습니다. 클래스 D 앰프는 또한 코일과 커패스터로 이루어진 로우 패스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증폭 과정의 고주파인 PWM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 역할을 하는 로우 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SMPS 전원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클래스 D 앰프라고 해서 꼭 SMPS 전원부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클래스 D 앰프가 고속 스위칭을 통해 증폭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원부 역시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즉 SMPS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부를 직접 살펴보니
T0 MK3는 엔트리 서브우퍼이지만 렐의 핵심 DNA를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SMPS 전원부와 클래스 D 앰프, 입력과 볼륨단, 그리고 6.5인치 알루미늄 콘 우퍼까지 어디 하나 허투루 대한 곳이 없었고, 특히 하이레벨 입력 단자를 마련한 것이 신의 한 수로 보입니다. 실제 넷플릭스에서 영화 맘마미아 초반 장면을 보면 말발굽 소리가 마치 시청실 바닥에서 나는 듯하고 자동차 엔진은 삼지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극장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요. T0 MK3의 볼륨을 0으로 하니 화려했던 입체 음향이 갑자기 사라져 이 서브우퍼가 이 정도로 큰 역할을 했나 싶었습니다. 여성 보컬곡이나 클래식 소편성곡 역시 저역이 받쳐주니 중역대 목소리와 악기음이 보다 선명하게 들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메인 스피커 저역이 40에서 70Hz에 그치는 애호가라면 이번 T0 MK3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오디오 컴포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서브우퍼가 덩치만 크고 소리는 이질적이어서 그동안 멀리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T0 MK3가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편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